기아차가 22일 중국 광저우 수출입 상품 교역회 전시관에서 올류 KX3 공내명 셀토스 RSQ5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펑퉁펑 위에다기아 총경리는 올류 KX3 RSQ5 는 자아를 실현하고 삶을 향하고자 하는 2030세대에게 최고의 선택될 모델이라면서 고급스럽고 강인한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넘는 공간, 고효율 파워트레인과 다양한 첨단 기술 사양을 앞세워 B세그먼트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륨감이 응축된 대범한 외관을 갖춘 올뉴 KX3 RSQ5 는 전장 4,345mm, 전폭 1,800mm, 전고 1,650mm, 휠베이스 2,630mm의 차체 크기를 기반으로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PA, 운전자 주의 경고도,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EPB 등 다양한 첨단 주행 안전 기술이 적용됐다.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G1.5 엔진과 IVT 무단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 출력 115ps 복합 연비 5. 4km의 성능을 갖추었으며 IT 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기아 자동차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유브요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중국 전용 준중형 세단 전기차 올뉴 K3 EV RSQ5를 이번 모터쇼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올뉴 K3 EV RSQ5는 역동적이면서도 볼륨감이 넘치는 외관,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 우수한 실내 공간,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갖춘 준중형 세단으로 전장 4,660mm, 전폭 1,780mm, 전고 1,455mm, 휠베이스 2,700mm의 차체 크기를 기반으로 우아하면서도 날렵한 디자인을 갖추었다. 중국 전략형 준중형 세단 올뉴 K3 RSQ5 는 국내에서 선보인 올뉴 K3 RSQ5를 중국 시장 특성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모델로 지난 5월부터 가솔린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을 갖추고 판매 중이며 기아차는 이날 선보인 전기차 모델을 내년 1분기 투입해 갈수록 심화되는 중국 시장의 환경 규제와 늘어나는 친환경차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 한편 기아차는 지난 5일 열린 제2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RSQ5에서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전기차 기반 SUV 쿠페 콘셉트 페처론 RSQ5도 선보였다. 페처론은 기아차만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전동화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피처로는 용한 SQ5에서 모티브를 받아 독창적이면서도 세련되게 표현한 드래곤 스킨 패턴, 역동적이고 날렵한 측면 캐릭터 라인 등이 적용돼 기아 자동차 미래 전기차의 이미지를 완성했다. 기아차는 피처론과 더불어 음악에 맞춰 시트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쇼카 소울 부스터 EV 쇼카 RSQ5를 선보였으며 CES 2019에서 공개한 실시간 감정 반응 차량 JR EAD 시스템 RSQ5 등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였다. 또한 기아차는 올뉴 K3 RSQ5 전기차 모델과 함께 중국 유명 자동차 경주 대회인 중국 투어링카 챔피언십 CTCC RSQ5 대회 출전 중인 고성능 차량 올뉴 K3 CTCC RSQ5
모델도 전시해 모터쇼를 찾는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광저우 모터쇼를 통해 공개한 올뉴 KX3와 올뉴 K3 전기차 그리고 피처론을 통해 기아 자동차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제품과 기술의 혁신, 고객 만족에서의 혁신과 미래 기술의 혁신을 도모해 급변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2019 광저우 모터쇼에서 올뉴 KX3, 올뉴 K3, EV와 함께 올뉴 K3, K5 PHEV 등 세단, 스포티지, KX5 등 SUV, 퓨처론 등 콘셉트카, K3 CTCC 레이싱카 등 총 11대의 차량을 선보인다. 기아차는 이번 모터쇼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과 기술을 넘어 인간과 교감하는 미래 기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디자인 기아와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 디자인 기어 조이풀 익스피어리언스 RSQ5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는 이번 2019 광저우 모터쇼를 기아차 제품과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